자, 수능 특강 15강 2번 같이 볼게요. 벗이 나왔네. 연결어 반전이죠. 앞과 뒤가 일단 바뀌어야 돼. 자, 그렇지만 technological onslaught, 어떤 기술적인 맹 공격이죠. 근데 무엇의? 오늘 세계의. 오늘날 세계의 어떤 기술적 맹 공격이. 자, 여기서 이제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는 반전도 반전이지만 바로 요 또한 추가잖아, 추가. 그럼 또한 어떨 수 있니? Become highly. 우리 highly라고 하면 매우죠. 매우 스트레스풀 할수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네? 아, 오늘날 세계의 어떤 technological onslaught 같은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풀 할 수도 있어, 또한. 일단 전반적으로 앞에는 좋은 얘기가 나왔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연결어 같은 게 나왔다면은 보기로 아, 앞에 뭐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멈추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상을 대충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이 데이빗 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저자인가 봐요, 책에. 자,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무엇을 했대? Has described. 자, 이 데이빗 락이라는 사람이 묘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지. 무엇을 설명했니? 무엇을 설명했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그 설명의 대상이 나온 게 아니잖아. 뭐가 나왔어? 일단은 전치사구가 먼저 나왔지. 이걸 제껴야 뭐가 보여? 그제서야 설명의 대상이 보이죠. 우리 in detail은 뭐야? 이거 아셔야 돼요. in detail. detail 속에서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라는 부사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 in part. in part는 뭐야? 부분 속에서야? 부분적으로잖아. 둘다 in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표현들입니다. 상세히. 부분적으로. 그러면 in fascinating detail 이거 어떻게 하겠니 해서? 아, 엄청나게 상세하게 이렇게 가겠지. 아주 멋지게 상세하게. 이해되시나요? 유연하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청 상세하게 무엇을 묘사했어? 바로 the intricate mechanism. intricate 하면 우리 복잡한이라고 쓰여 있죠. 그 복잡한 mechanics. 메카닉을 아주 복잡한 메카닉을 설명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메카닉스 하면 이게 결국엔 메커니즘인데 무엇의 메커니즘이야? brain. 뇌의 어떤 작동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무엇에 관해서? 창의력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창의력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뇌가 작동하는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아주 엄청나게 상세하게 저술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아, 이거 소재가 뭐겠어? 소재는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창의성에 관한 뇌의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의 내용이 뭐야?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151페이지.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은 self-described happy people. 자, 스스로 묘사된 행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묘사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have more new ideas. 더뭘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사례는 뭐니? 스트레스와 크리에이티비티가 비례해 반비례해. 여기 나온 사례에 의하면은 비례해 반비례해. 크리에이티비티랑 스트레스가 행복한 사람 뭐야? 스트레스 낮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뉴 아이디어가 더 많이 있어. 뭐한 거야? 창의적인 거잖아. 둘이는 반비례한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 크리에이티비티랑 스트레스가 일단 반비례하다 라는 사례를 준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누가 뭐 한다는 걸? 자, 그랬을 때 stress decreases. 스트레스가 또 뭐였는데? 감소시킨대. 우리의 어떤
cognitive, 우리의 인지적인이죠. 인지적인 resources, 자원이잖아. 인지적인 어떤 자원을 굉장히 감소시킨대요. 누가 무엇하는 반면에가 되겠지? 스트레스는 엄청 우리의 인지적인 자원을 깎아내린대요. 반면에 우리 mindful이라고 하면은 뭔가에 유념하는 이란 뜻입니다. mindful 하면은 유념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뭔가에 유념하는 것은 우리 induce라고 하면 어떤 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도하다. 자, 그랬을 때 자, 무엇을 유도해내냐면요. What is called? 자, 이거 소위 말하는 이란 뜻입니다. 소위. What is called?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제낄 수가 있겠죠. 소위 toward state. toward state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이게 뭐야? 지향적인 상태죠. 지향 상태. 뭔가를 향해 있는 상태. 근데 어디에서? In the brain. 뇌 속에서. 근데 이게 toward state라는 걸 너네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뭘 줬어? 컴마를 주고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이 toward state라는 게 뭔데? 바로 openness to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에 관한 개방성인 이 toward state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toward state라는 것을 이끌어낸대요. 뭐가? 이 뭔가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유념하는 것이. 요렇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아,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줄이는데 뭔가에 이렇게 유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toward state라는 것을 유도해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toward state라는 건 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게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in this condition, 우리 condition이라고 하면 뭐야? 상태잖아, 상태. 조건도 있지만 상태라는 뜻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지칭어가 나왔잖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야? 앞에서 얘기한 toward state 상태겠지. state를 지금 condition이라는 걸로 paraphrasing 한 거잖아. 맞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조건도 있지만 상태도 있다 얘기했어요. 컨디션 하면은 자, 이런 상태에서 we feel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curious 아주 호기심도 느끼고 open minded 열려 있게 느끼고 그리고 또한 관심도 가지게 된다 이거죠. interested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관해서요?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이게 뭔데 바로 all excellent qualities for driving on the job. 모든 아주 우수한 자질이라는 거죠. 우리 퀄리티라고 하면 품질 말고 어떤 특성이나 자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자질이야? Thriving on the job. 우리 thrive 하면 번성하다잖아. 번성하다. 그러니까 뭐야? 일에서 이렇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모든 우수한 자질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뉴로사이언스가 이 신경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주어가 동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creativity와 어떤 창의성과 engagement, 어떤 관여라는 것이 are essential, 아주 필수적이래요. 무엇에 대해서 필수적이래요? 뭐에 대해서? Making people happy.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creativity라는 것과 engagement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neuroscience가.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자, long hours, hard work, and high pressure 오랜 일과 오랜 시간과 아주 어려운 일 그리고 높은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are made worse, 더 심해진대요. 무엇에 의해서? are being permanently plugged in 바로 우리가 자 요거 자 우리 by ing 하면 뜻이 뭐야? 무엇 함으로써죠? 그런데 우리 ing 동명사 앞에 어떤 소유격이라든지 목적격이 나온다면은 이거 뭐야?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죠. 즉 누가 무엇 함으로써지. 이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 by our being plugged in 우리가 being plugged in 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영원히 이렇게 됨으로써 자 그렇다면은 자 앞과 뒤가 지금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 문장에서는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 의하면은 계속해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과 자 우리 관여라고 하잖아요. 인게이지먼트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는 거죠. 인게이지먼트 창의력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무언가에 계속해서 관여하는 것 또한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거 뭐야 다 관여에 대한 내용이잖아. 관여. Long hours. 오랫동안 일하는 거.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 High pressure. 굉장히 압박을 많이 주는 거. 이런 관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Are made worse. 악화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됨으로써 영구적으로 플러그인 돼 있음으로써 우리 플러그인은 뭐야? 전기가 꽂혀 있는 거잖아. 즉 우리가 쉬질 못하는 상태인 거죠. 계속해서 뭔가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함으로써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반전이 있어야겠지. 이 관여가 뭐 때문에 언플러그인 될 수 플러그인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계속 뭐 때문에 우리를 계속 플러그인 된 상태로 만들어? 기술적인 어떤 총공세 오늘날 그렇지만 이것도 정도 것이어야지 오늘날 세계의 어떤 기술적인 총공세가 맹공격이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어 즉 뭐야?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기술로 인해서 계속해서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얘가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어? 크리에이티비티, 즉 행복한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Though the introduction, 자 우리 도우로 시작했네. 비록 누가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우가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겠지. 자, 비록 우리 introduction은 뭐야? 도입이었죠. 소개 말고. 근데 무엇의 도입이야? 바로 랩탑 컴퓨터스, 랩탑 컴퓨터와 하이스피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 SNS였죠.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어떻게 됐어? Have wonderful advantages. 아주 엄청난 이점이 있겠지만 근데 무엇에서 이점이 있어요? How we connect,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는지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방식 요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Reinforce, 강화를 시킨대요. 뭐를 강화시켜? 행동을. 근데 어떤 행위야? Shutdown 시키는 행위죠. 무엇을? Toward state, 아까 뇌에서 얘기했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 즉 이 toward state을 shutdown 시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 set us on, autopilot. 우리 autopilot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여러분들 막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self-driving car라고 하겠지만 self-driving car라고도 가끔씩 하지만 더 정확한 명칭은 autopilot이라고 그래요, autopilot. 테슬라 들어봤니? 테슬라 자동차 대표적인 autopilot car, autopilot 모드라 그래요. 자율주행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shutdown state 뭐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두고서 이렇게 막 창의적인 상태 그거를 이제 샷다를 내려버리고 어떻게 됐어? 우리를 어떤 상태로 set은 준비시키다잖아. 설정하다. 우리를 autopilot 상태로 준비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강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틀렸으면은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 5번을 찍어서 틀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지금 긍정적인 얘기에서 부정의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때 반전이 한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어야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자